안녕하세요, 윈블맨입니다. 테니스 레전설 로저 페더러, 지난해 9월 남자 대륙대항전인 레이버컵을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죠. 페더러의 멋진 샷과 경기들은 아직도 팬들 마음속에 깊이 남아있는데요. 최근 뒤늦게 밝혀진 페더러의 팬사랑이 많은 사람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1년 프랑스 오픈 남자 단식 결승전, 흑신이자 당시 세계 1위였던 라파엘 나달과 세계 3위 로저 페더러가 맞붙었습니다. 프랑스 오픈에서만 다섯 번째 맞대결이었던 두 선수. 모든 메이저 결승전이 그렇지만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나달이 이기면 통산 여섯 번째 프랑스 오픈 우승이었는데요. 비에른 보리와 함께 프랑스 오픈 최다 우승자 1위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또 세계 1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우승이 필요했습니다. 페더러가 이기면 오픈 시대 이후 모든 메이저 대회를 두 번 이상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승에서 두 선수는 그 어느 때보다 접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흑신 라파엘 나달을 이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승부의 추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페더러는 세트 스코어 0대2로 밀리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사진 기자에게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잡혔습니다. 당시 네트 근처에서 볼키즈로 활동했던 13살 소녀 켄자델. 공을 줍기 위해 대기하던 켄자가 코트 위에 손가락으로 알레 로저라고 작게 써놓았던 겁니다. 알레는 프랑스어로 가자라는 뜻으로 파이팅, 커먼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페더러의 팬이었던 켄자가 경기에서 밀리고 있는 로저 페더러를 작게나마 응원한 겁니다. 물론 볼키즈 활동 규정상 당연히 금지된 행동입니다. 다만 이 문구는 사진을 찍은 기자에게만 잡혔고 선수나 심판, 관중들 그 누구도 현장에선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흙으로 된 코트였던 만큼 응원 문구도 금세 지워졌습니다. 볼키즈의 간절한 응원에도 페더러는 결국 나달에게 졌는데요. 경기가 끝난 뒤 뒤늦게 볼키즈의 응원이 알려지며 소소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후였는데요. 프랑스 오픈이 끝나고 몇 주 뒤 켄자에겐 선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은 놀랍게도 페더러였습니다. 당시 페더러가 결승전에서 입었던 티셔츠와 함께 편지, 사인 등이 대형 액자에 담겨 있었는데요. 결승전에서 켄자가 몰래 자신을 응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페더러가 깜짝 선물을 보낸 거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화는 12년이 지난 최근 켄자가 SNS를 통해 밝히면서 알려졌는데요. 켄자의 인터뷰 영상에 페더러가 또다시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며 역대급 팬서비스를 안겼습니다. 켄자는 그 순간을 기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진 기자가 페더러의 에이전트를 알게 되었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기적이 일어난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을 찍어준 기자를 꼭 만나고 싶다며 연락달라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Jamais rencontré de photographe et j'ai jamais pu le remercier. Voilà, donc s'il entend cette vidéo et qu'il peut venir me faire un coucou, je le remercierai. 이제 프랑스 오픈에서 페더러는 볼 수 없죠. 하지만 경기에 지고도 오지는 팬 사랑을 보여준 페더러. 이에 못지않은 인류에 넘치는 팬 서비스가 또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And it's hard to fathom that Roger Federer could play very much better than he did today.